이건 제가 연구했던 논문 중에 하나인데 예. 당뇨병과의 상관관계를 따졌을 때 우리가 보통 어깨 질환의 5에서 10%가 50견이라면 전체 인구에서 한 2%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지만 당뇨가 있는 분에서의 발생 빈도를 했는 연구에서는 많게는 3분의 1 정도까지도 발생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특히나 이제 중장년의 뭐 여성분들에게 조금 더 호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여성이 더 많은 뭐 특징적인 이유가 있을까요?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이제 안타깝게도 호르몬의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특히 뭐 비타민의 영향도 있겠지만 특히나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뭐 밤에 통증을 일으키는 우리가 담을 많이 이제 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지만 특히 여성분에서의 가장 큰 원인은 사실 호르몬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네. 근데 워낙 그 많은 분들이 50견을 대수롭지 않게 또 받아들이는 게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괜찮아지더라 또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시기를 좀 참고 지나가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. 아, 그런가요? 실제로 어떻습니까? 예. 누구나 온다 뭐 이렇게 생각들 그렇죠. 하시더라고요. 처음에 아플 네. 때는 병원 안 옵니다. 대부분은 그냥 민간요법 또는 뭐 찜질하고 예. 뭐 나는 옛날부터 건강했다.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제 팔이 굳어지기 시작하는데 대부분 90도 이상에서까지도 참습니다. 이제 90도 이상이 되면 아, 뭐 괜찮아지겠지. 근데 보통 90도 이하로 되는 분들은 이제 그때부터 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. 특히 아까도 얘기했듯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 분비와 함께 주무실 때 통증이 있어서 이제 삶의 퀄리티가 떨어지면서 수면의 질도 이제 같이 떨어지면서 삶의 질이 이제 떨어지는 건데 운동 범위에 제한만 있다라면 환자분은 그냥 생활하는 분 많습니다. 결국은 병원에 오는 제일 큰 이유는 통증, 두 번째로는 장애, 기능적인 장애든 구조적인 장애입니다. 그러니까 운동 범위 제한을 통해서 통증과 함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장애를 있죠. 느끼는. 네. 뭐 세수를 한다든가 예. 여성분들은 속옷을 입을 때 특히 남자분들은 운전을 하시거나 이런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있을 때 결국 이제 병원을 내원하게 됩니다. 방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통증과 어떤 장애, 행동장애를 말씀하셨고 또 어떤 증상이 있겠습니까? 결국은 증상이 이제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처음에 어느 정도의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통증이 있습니다. 심한 통증을 수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정도 내가 대부분은 견딜 수 있습니다.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깨가 이제 굳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보통은 1년에서 2년인데 이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어깨 운동 범위는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. 하지만 90도 이하일 경우에는 안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 예후가 아주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. 특히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어르신들은 누군가는 나는 멀쩡하게 잘 나왔다. 누군가는 나는 2년, 3년이 되어도 어깨가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초기에 어깨의 강직 정도가 이후의 예후와 좀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도 언뜻 보기에는 이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초기에는 많이 통증을 느끼지만 힘겹게 느끼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또 이렇게 다운된단 말이에요. 하향세를 보인다는 건 그만큼 통증이 자연 치유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? 그렇죠. 어느 정도는 통증이 내가 익숙해집니다. 아. 이 통증이라는 거는 되게 주관적인 우리가 객관적인 지수를 내가 아프십니까? 라고 여쭤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? 네. 이 바스 스코어라는 것도 이게 본인의 통증 정도를 나타냅니다. 0점에서 10점 똑같이 손바닥을 맞지만 누구는 아파서 너무 힘들어하고 누군가는 멀쩡하죠. 그래 이 통증 지수라는 게 되게 이제 주관적인 징후긴 하지만 어떤 분은 똑같은 통증이라도 많이 아프시죠.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깨 강직도 같이 많이 되는 분이 더 많습니다. 그래서 점점 통증이 좋아지는 정도가 보이고 한다면 이분은 좋아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. 네.